안녕, 베리아뚜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브로우 틴트 소개할게요. 저는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용해서 눈썹을 그리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브로우는 깎아서 사용하는 아이브로우예요. 그런 펜슬이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되면 샤프닝 서비스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요게 조금 번거롭기는 한데 그냥 이때까지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계속 그렇게 지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이브로우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좀 뭉개지거나 또 그 시간이 제대로 못 맞춰서 샤프닝 서비스를 못 받게 되면 제가 임의적으로 깎게 되면 또 그렇게 잘 깎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살짝 아쉬웠었어요. 제가 아쉬웠던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줄 만한 아이브로우 틴트가 나왔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처음으로 언박싱 하면서 저도 처음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대되시죠? 바로 제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품 택배에서 받았을 때 이렇게 친환경 재생 종이, 친환경 종이로 제품이 포장되어져 있었어요.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인데 꺼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이드앤시크 아이브로우 틴트입니다. 색깔은 두 가지인데요. 블랙과 브라운 있어요. 아마도 저는 제 머리카락 색깔을 보게 되면 브라운이 저한테 더 맞겠죠. 보통 아이 메이크업 끝나고 나서 눈썹을 그리고 있는데요. 먼저 블랙 컬러하고 브라운 컬러가 있으니까 블랙 컬러, 브라운 컬러 뭐가 다른지 한번 컬러 테스트부터 해볼게요. 지금 얘는 보니까 브라운이네요. 브라운 컬러, 브라운 컬러 이렇게 되어 있고 블랙 컬러 보여드릴게요. 블랙 컬러가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어요. 블랙과 브라운 컬러 비교 한눈에 되시죠? 본인의 모발 색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양쪽 이렇게 두 가지 듀얼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 면을 보게 되면 스크류 브러쉬가 되어 있고요. 이쪽 한쪽 면은 브러쉬가 되어 있는데 브러쉬 모양이 상당히 좀 특이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단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기가 좀 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왜 이렇게 번지지? 번지는 것 같이 잉크처럼 번지는 것 같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품의 픽싱 과정 때문에 이렇게 살짝 번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브러쉬 모양 있죠? 이 브러쉬 모양 슬랜트 브러쉬를 이게 시중에는 나온 적이 없대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브러쉬일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눈썹과 눈썹 사이를 채워주듯이 틴트로 이제는 입술뿐만 아니라 눈썹, 아이브로우까지 틴트를 가지고 아이 메이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만 떠들고 빨리 사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사용해볼게요. 우선 지금 저는 메이크업을 한 상태니까 이쪽 눈썹을 먼저 한번 지워볼게요. 문둥이가 되었습니다. 눈썹이 다 이렇게 지워졌어요. 눈썹이 잘 지워졌습니다. 그래도 살짝 쿠션은 발라줘야 되겠죠? 진하게 말고 살짝만 눌러줄게요. 이렇게 눈썹 한번 봐주세요. 눈썹 상태 이 상태에서 제가 머리 색깔 때문에 저는 브라운으로 자 브라운 자 이게 브라운인데요. 브라운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카메라를 보고 그릴 수 없으니까 저는 거울을 보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그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올 한번 그려지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눈썹 끝이 살짝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눈 앞에 앞머리는 눈썹이 좀 있거든요. 어때요? 가까이서 한번 봐주세요. 자연스러운가요? 왼쪽은 비교해봐드릴게요. 지금 이쪽은 펜슬로 그린 눈썹이고요. 이거는 틴트로 그린 눈썹이에요. 확실히 틴트로 한 눈썹이 조금 더 뚜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워지는지 한번 볼까요? 잘 안 지워져요. 신기한데요? 괜찮네. 이렇게 반을 나눠서 해보니까 확실히 비교가 한눈에 잘 되죠. 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먼저 이렇게 눈썹을 그려준 다음에 얘가 이렇게 눈썹을 저희가 틴트로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려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마르기 전에 이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다시 살살살살 빗어주는 거래요. 저는 보통 눈썹을 먼저 빗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브로우 펜슬로 그렸었거든요. 얘는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는 건가 봐요. 이쪽 눈이 확실히 커 보이고 또렷해지는 것 같아요. 틴트 여름에 진짜 애용하면서 사용하게 될 애착템 될 것 같지 않나요? 이 제품 어디 거야?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격은 또 얼마야? 되게 궁금하시죠? 제가 가격과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게요. 더보기란 참고하시면은 제대로 된 자세한 제품의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조금 더 알차게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